만유 인력을 누가 발견했어요? 네. 네. 뉴턴이라는 영국의 정말 위대한 물리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어요?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사과 떨어지는 거, 뭐, 물건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사과 떨어지는 거, 뭐, 사람들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서 다치는 거, 뭐, 사과, 사람들이 왜 떨어져요? 발을 헛짚어서 떨어져요. 사과는 왜 떨어져요? 익었으니까 떨어져. 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사과가 떨어질 때, 저 사과가 어떻게? 다른 사과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 사과만 뚝 떨어져.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익었구나 저 사과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익었기 때문에 떨어진다. 아. 근데 그것이 진실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 다들. 그거는 사실일 뿐이야. 사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사과를 사과나무 가지로부터 땅으로 땡기는, 인력이라는 게 땡기는 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땅으로 땡기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게 진리예요. 익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야. 왜? 익어도 그 인력 땡기는 힘이 없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 익어서 떨어진다는 말은 그거는 완전히 뭘 모르는 말이야. 뭐를 모르는 말이에요? 그 인력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이야. 예. 네. 오늘날의 그 현대의학은 그 힘을 모르는 의학입니다. 네. 뉴스타트는 그 위대하고 신비로운 무엇으로? 힘으로. 네. 그래서 뉴턴은 모든 것이 이것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즉 사과가 사과나무 가지에 붙어있다가 땅으로 이동했죠. 그렇죠? 그 이동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작용한 것이다? 힘이 작용한 것이다. 그거를 그래서 뉴턴이 그 운동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아, 힘이 그냥 모든 것에 움직인다고 할 때는 거기에 에너지가 작용한 것이다. 요거는 암세포. 요거는 장, 요것들은 뭐예요? T세포. T세포는 온 몸에 다 고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딱 생겼다 하면 이 T세포가 어떻게 각 여러 부분에, 몸의 다른 부분에 퍼져 있던 T세포가 쫙 이동해요. 어디로? 암세포 쪽으로. 여러분, 그 이동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 힘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암세포 쪽으로 올라면 그 힘의 주인, 그 힘을 T세포에 작용시켜서 암세포로 몰려오게 하는 그 힘의 주인은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암세포인지를 아는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보고, 암세포 가까이 T세포가 왔네? 이래버린단 말이야. 사과가 왜 떨어졌어요? 이건 모양이지. 이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바보야. 아시겠죠? 제가 현대의학의 치료법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게 다 힘 얘기인데 그 힘을 어떻게, 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힘을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단어, 능력. 그냥 힘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영어로는 p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ower of God, 하나님의 힘.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지능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아는 뭐가 없어? 지능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내 몸속에 있는 T세포를 암세포 있는 그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딱 보면 뭐를 느껴야 돼? 야, 그 위대한 힘이 또 있구나. 힘뿐만 아니라 또 뭐? 지능. 암세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암세포인지 이런 것까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힘과 지능이 존재한다는 것. 와,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응? 그렇지 않아요? 왜? 힘과 또 뭐라고요? 지능. 지능이란 것은, 여러분,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 무엇을 안 아는, 알고 모르고 하는 존재는 물체가 아니죠. 그렇죠? 네. 하나의 지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면 아직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긴데? 하나님의.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얘기를 할 때는 다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일종의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가라. 그럼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왜 그럴까요? 저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들어온
들려온 하나님. 무슨 어떤 하나님? 그런 조건적 하나님 얘기를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이 벌 준다. 천벌을 받을 것이야. 예. 지옥을 갈 것이야.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부정적인 무서운 말만 조건적으로 드러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가 생겨 쌓여 있어요. 예, 거부감이 무의식 속에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건 얼마든지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뭐예요? 쉽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저질러 놓은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걸 딱 보면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지식, 전지, 모든 것을 아는, 그렇죠. 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런, T세포를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뭐, 힘. 아무도 그런 힘이 없어. 근데 이런 힘은, 이런 힘의 본질은 뭘까? 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돌보는 거니까. 그렇죠? 내 몸에 암 생기면 안 되니까. 나는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무 조건 없이 이 T세포를 이동시켜 주신단 말이야. 조건 걸어야 안 걸어? 안 걸어. 그러니까 그것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얘기하면 믿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면 받아들이는데. 종교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시통 싫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뭐가 싸워야 되냐면 진리를 들으면 내가 충분히 뭐요 수긍할 수 있는데 종교로 들어가면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거는 그 거부감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은 누가 준 거예요? 그렇죠. 잘못 가르쳤고 잘못 가르친 이유는 뭐예요? 너무 조건적으로 가르쳤고 조건적으로 가르친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악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그 진리를 어떻게 진리를 혼돈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령의 영향을 교인들도 받아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 조건적으로 오해된 하나님을 교인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꾸 나타내고 그거를 가르치고 하니까 교회 안 댕기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것이 옛날에 절대로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을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러면 이상구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그 거부감을, 그렇죠. 그 잘못된 거부감. 그 거부감은 옳은 것이 아니었어. 그렇죠. 내가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거부감의 지배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부감이라는 그 악령이 내 마음 속에 심어 놓은, 세뇌시켜 놓은 그 거부감을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반항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No!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봐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을 아는 내 몸, 나도 모르는 내 몸 속의 일을 아는 그런 지능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뭐예요? 증거가 아니냐? 그러면 나는 그분을 진리로 받아들이자. 종교로서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진리야. 이거는 어떻게 거부할 수가 뭐예요? 없죠. 특히나 여러분들에게는 다 필요한 진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어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알래스카, 캐나다, 여기 미국 국경, 캐나다 국경, 여기 시애틀, 포틀랜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연어들이 알을 낳을 때는 어디 와서 알을 낳아요? 예, 강을 타고 산 속에서 낳아요. 그러면 이 연어들은 알을 낳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요. 연어 새끼가 태어났을 때, 아, 내가 반드시 일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나는 여기로 돌아와서, 연어는 알 낳고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간이 몇 년 되게? 4년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4년 후에 반드시 이곳에 와서 알 낳고 죽을 거야. 라고 계획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모든 연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이 여행을, 살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들은 주로 이 깊은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연어가 참 깨끗한 생선이에요. 자, 근데 연어 종류가 한 5가지 되는데, 여기는 지금 4가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연어들의 이동 경로를 색깔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연어가 이렇게 각각 이동 경로가 달라요. 그러면 연어가 강에서, 산속에 있는 강에서 태어났을 때 자기 이동 경로를 알까 모를까? 몰라요. 가이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가이드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다 죽어버려. 그래서 얘들아 일로 따라와 하고, 우리 이동 경로는 이리 가는 거야 라는 거 없어요. 가이드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발 이거를 보고, 아, 연어들이 이동 경로가 있구나. 응, 그렇구나. 좀 그렇게 바보같이
다시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게 왜 이런 경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는 모든 것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탁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이상구, 저 이동 경로를 누가 정했겠어? 쟤네들이 정했겠어? 아, 그러네요. 쟤네들이 정할 수 없지. 각 종마다 이동 경로가 다르다니까. 그런데 여느 새끼들이 자기가 무슨 종인지 알게 모르게.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 애기가 나는 한국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무슨 종인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종은 같은 경로만 가요. 이런 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고 발표합니다. 그저 연어를 많이 잡기 위해서 연구해. 그래서 엉뚱한데 뭐 배를 타고 이런데 왔다 갔다 해봐 연어 없어요. 이 이동 경로 이 여기를 가서 연어를 잡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저거를 연구를 하지만 저는 볼 때 저게 왜 보여줘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상구야 이게 다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T세포를 이동시키는 힘이나 어디로? 암세포 있는 쪽으로 이동시키는 그 전지전능한 힘이나 이 연어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이동 경로, 정해진 이동 경로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나 같은 힘일까요? 다른 힘일까? 같은 힘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 찾고 싶으면 이런 순간에 박수를 쳐야 된다 이 말이 아시겠죠? 왜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구나. 그것이 필요 첫째로 필요. 여러분의 투병에 지금. 이제 이런 확신이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애매모호하면 투병을 할 근거가 없어. 왜? 내 암은 내 속에 있는 암은 어떻게 해야 낫는데? T세포가 이동을 해야 낫는데. 그렇죠? 그럼 그거를 누가 해주는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지. 그냥 흐지부지. 아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야. 모르면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힘이 없단 말이야. 알겠죠? 힘이 필요해.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힘의 존재를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했지만 이상구 박사는 뭐예요? 연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을 발견했다 이 말이야. T세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저는 이거 볼수록 재밌어요.
근데 새끼 때 이제 내려와서 태평양으로 내려와서 출발할 때는 네 종류가 다 같이 출발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갑자기 네 종류가 어떻게? 갈라져 갈 길이. 어디로 가? 그런데 얘들도 왜 갈라지는지 알아요? 몰라? 몰라. 자꾸 일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새끼는 무슨 종인 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너는 핑크 코호니까 여기서 어떻게 갈라지라고. 다 갈라지. 그래서 이제 핑크하고 코호하고 일로 갈라졌는데, 아, 좀 일로 가니까 이 핑크는 뭐예요? 빨리 그냥 돌아가. 코호가, 야, 니네들 어디 가니? 뭐, 몰라! 얼마나 재밌어요. 이 자연과학은 진짜로 재밌는 거야. 왜? 왜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 재밌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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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예? 본능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회귀 본능. 그렇죠. 본능이라는 건 웃기는 말이에요. 본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라는 뜻이지, 새끼들의 본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와! 야! 예, 야! 맞아. 바로 이게. 바로 이런 걸 깨달아야 돼. 그렇죠. 아하. 우리가 저건 본능이야라는 말은 웃기는 말입니다. 그거는 본능이란 말은 익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익었으니까 떨어지지. 그거는 사과의 본능이지. 우리가 이렇게 바보스럽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이 기존관념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탈피하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이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치 있잖아. 그 번데기가 고치 속에 다 갇혀 있듯이 그 생각에 다 갇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그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막 탈피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질병의 치유도 인간이 절대로 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걸 깨달은. 왜 이게 누가 연어가 뭐 연어 본능 연어 몰라요 자기들은. 그 보세요. 여기 이제 치누크 노란 놈들은 치누크예요. 빨간 놈들은 사카이. 그래서 이까지 치누크하고 사카이하고 같이 가다 갑자기 여기서 뭐요? 치누크 일로 빠져. 그 위치에서 빠져요. 그 여기 섬 있잖아요. 알류선 열도가 있죠. 그럼 요 딱 같은 위치에서 이 노란색 치누크들은 또 빠져. 그러니까 이 사카이 빨간 놈들 야, 얘들 어디 가? 그러니까 뭐 가는 거야. 자. 참 이렇게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보면 이거를 내가 왜 몰랐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익었으니까 떨어진다 그럴 때 열 받겠어 안 받겠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그래서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 이 T 세포가 암 세포에 가까이 근접하면 아 어떻게 돼 있어요? 유전자가 다 여기 꺼져 있다가 드디어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던 유전자 갑자기 어떻게 더 켜진다고? 이건 T세포의 본능이 아니야. 이거는 꺼진 놈이 커졌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힘이 작용했다 이 말이에요. T세포가 알아서 사과가 자기가 익은 난 익은 것 같다 떨어져 볼까?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참 바보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는 바보라? 이 돈벌이 하는 데는 천재들이지만은 이 생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보들이에요. 그리고 가르쳐줘도 어떻게? 예. 옛날의 악령들이 과거에 형성해놓은 뭐요? 거부감. 그 거부감을 극복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극복할까? 기도가 필요해. 기도 안 하면 그 거부감에 계속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나는 그 거부감을 내 힘으로는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 여성들은 다 뱀을 미워해요. 뱀을 싫어해요. 그렇죠? 뱀을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그럼 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무서워하지 말리니까. 그게 뭘, 그 뱀, 독도 그 물려도 괜찮아. 그냥 꼭 피만 조금 나지. 그게 뭐 그렇게 무서워서요? 그럼 그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은 맞아. 박사님 말씀은 맞는데. 그래도 뱀은 무서워요. 그거는 기도해야 돼. 그거는 뭐예요? 뱀은 무서운 거야. 라는 그 악령의 그 작용이 나를 지배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 유전자 안에는 또는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내 속에는 그런 잘못된 그, 조건반사 회로가 많이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기껏 오래 살아봐야 120살 정도. 그래서 그 조건반사 회로가, 그 뱀에 대한 조건반사 회로가 왜 생겼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군요. 옛날에 여러분 흉년 비에 안에 가뭄이 들면 굶어요 안 굶어요? 예, 큰 문제입니다. 많이 굶어 죽었어 우리 조상들이. 예.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누구까지 심각해져요? 임금님까지 심각해진다고. 왜?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임금님이 신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예. 신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사 지내야 돼. 그렇죠. 제사 지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응. 신한테 어떻게? 와이로 써야지. 근데 신도, 무슨 상납을, 무슨 와이로를 제일 좋아했는지 아세요? 신도 성상납을 제일 좋아했대.
그러니까 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재물이 뭐예요? 이쁜 처녀야. 그래서 한국 각지에서 그 동네 그 일정 지역에서 제일 이쁘다는 처녀를 골라서 어떻게 바치자. 그래야 비가 온다. 그게 안녕들의 장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 신 왜 신이 그렇게 무서우니까. 왜 수 틀리면 비도 안 내려주고. 그래가 또 뭐요? 이쁜 처녀 상납을 해야 비 내려주고.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사단은 신에 대한 인간의 마음 속에 신에 대한 뭐요? 거부감을 확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 악신 사단에 대한 거부감인데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렇게 돌려버린 게 사단이. 응?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런 악신, 잘못된 그런 신들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해요. 네. 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잠재의식 속에 그런 거부감, 신에 대한 거부감이 쌓여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 동네 옛날부터 저기 어느 동네에 윤혜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렇게 이뻤대. 괜찮다고. 근데 가을을 뭐요? 제물로 맞췄다. 이래 놓으면 온 전라남북도 처녀들이 어떻게 될까? 온 경상남북도 처녀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잘 때 눈 감고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 무서운 광경을 사단이 막 만들어준다고. 그러니 그것이 결국은 그 뱀에 대한, 그건 어디다가 제물로 줘요? 뱀꿀에다가, 구렁이, 여러분. 그래 놓으니, 한국 여자들이 뱀이 안 무서울 리가 없죠. 이게 다 조상들이 무식해서 그랬다, 이 말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부감, 이런 우리 근데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뜻에 반응하는 거야. 크, 뱀 무서워. 그러면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뱀을 한 번도 아직도 보지도 않았는데 뱀 그림만 보면 뭐야? 왜 무서워? 몰라. 지가 고양이가 뭐 무서워요? 고양이 처음 봤는데 태어나고. 그런데 고양이 딱 나타나면 지는 뭐야? 딱 얼어붙어 버린다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그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는 그런 게 많이 있다. 우리가 다 알아낼 수도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의 그 두려움까지도 우리는 그 두려움이
유전자를 바꿔서 안 바꿔서 바꿔. 그 유전자를 타고 나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심리학자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집단 무의식이란 게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여자아이들이 뱀을 어떻게 아주 이쁘다 그러고 주머니에 넣고 댕기고 잘 때도 같이 자고 같은 침대에서 이제 이 얘기만 들어도 올라 그러죠 여러분. 예. 예. 이건 그냥 조건 반사적이야. 예.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이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결국은 이게 유전자로 들어가서 유전하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아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오해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러니까 조건적이다 그러면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따먹지 말란 거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무서워요. 무서운 거야. 옛날에는 무서운 거 몰랐다고 그 일 있기 전에는 왜 무조건적 사랑인데 왜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적이라고 오해를 딱 하고 나서 따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야?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그들의 유전자를 변질시켰고 그래서 자손대대 우리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그거를 벗어나려니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성령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이 필요.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시고 싶어서 안달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안 들어. 악령은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든 말든 강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념에 사로잡힌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렇죠.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성령은 사로잡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다 우리의 마음과 항상 일치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라. 그래서 여기서 꺼져있는 이 유전자를 짜잔! 하고 그리고 어느 유전자를 켜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유전자 종류가 2만여 종류가 되는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유전자 U자도 몰랐어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유전자에 며칠기 힘을 보내가지고 어느 유전자를 어느 순간에 켜야 될지 딱 신고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도로 선택하면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유전자는 드디어 2003년에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어떻게 했다? 해독했다. 해독했다. 그렇죠? 그래서 해독했습니다. 해독했다는 말은 읽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읽어냈다라는 말은 유전자가 뭐라는 말입니까? 글자라는 말이지. 그렇죠? 유전자 읽었으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읽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인간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글자예요.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거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고 싶은 존재가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어떻게 글자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글자는, 그래서 글자는 치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염기서열 DNA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포 속에 자기의 뜻을 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우연히 뭐 아메바로부터 진화했다고요? 네. 네. 우연히 진화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는데? 유전자가 변해야 된다. 유전자가 변하려면 뜻이 변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그 위대한 신비스러운 생명의 힘, 만유 인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힘? 생명력이 문제야. 생기. 그것은 과학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밝혀졌다. 그래서 나는 이 힘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다. 이 힘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부디 이 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인간이 있고 없는 인간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힘으로 여러분 다 치유되시기를 바라면서 245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의 인자심이 힘차게 한번 노래 부르고, 우리에게 향하신 아주 생각을 하면서 부르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만유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과가 익으면 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의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꺼진 유전자가 켜질 수가 있고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바보처럼 그 T세포의 본능이야, 연애의 본능이야, 그런 본능이라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뭉개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그 사랑으로 개입하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치유되며 정말 아무리 힘든 인생의 고비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이 고비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